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이 의아해 했을지도 모르는 하나. 왜 중음에는 성대 진동이 없나요?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. 자, 중음에서는 성대 진동보다는, 뭐랄까. 성대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더 중요해요. 왜냐면, 이제 나오는 이 강의 때문입니다. 자, 오늘의 내용. 중고음의 호흡법입니다. 소리가 아니라, 호흡법. 자, 중고음의 호흡법? 보가풀려법이 아닌가요? 약간 다릅니다. 왜냐면, 중고음에서부터는 이 호흡법이 바뀝니다. 우리가 진성으로 이제 올라오던 그 호흡이, 밑에서부터만 만들어주는 그 호흡이 약간 가성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고음을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바로 그 느낌을 찾아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요 강의를 정확하게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음으로 갈 수가 없고요. 요 전 강의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말도 더듬죠? 절대 안 됩니다. 이 강의 진짜 중요하고요. 요 전 강의들 꼭 숙지해 갖고 이 강의로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조심스럽게 시작해 볼까요? 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중고음의 호흡법인데, 사실 말이 좋아서 호흡법이지 소리예요. 소리를 알려드릴 건데 왜 호흡법이라고 하는지 이제 중간에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중고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호흡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. 호흡이 먼저, 어떤 호흡이 나오느냐? 약간 가벼운, 가성에 가까운 호흡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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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하, 약간 변태 같은 그런 호흡. 하, 하. 그래서 이걸 내주다가 우리가 이제 성대 닿는, 성대 닿기 연습을 했었죠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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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이 텐션을 주면 하, 알겠지만 약간 소리가 진동하고 비슷한데, 진동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. 하, 하. 근데 그거랑 다릅니다. 왜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건 중고음은 고음으로 가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.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성대가 가져가야 될 텐션도 중요하고 호흡에서도 거기에 맞는 그 압력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의 호흡이 가성과 가깝다라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? 사람들이 진상과 가성을 소리로서 구분을 하는데요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진성은 성대가 붙으면 진성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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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성대가 떨어지면 가성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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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여러분, 아, 아, 그럼 이건 뭘까요?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진성이라고 해야겠죠. 왜? 성대가 붙었으니까. 근데 아, 아. 그럼 이건 뭘까요? 애매해지죠? 바로 이런 애매한 지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. 진성으로 하, 하, 낼 수 있습니다. 얼마든지 이 중고음도. 하지만 이렇게 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고음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고음으로 가기 위한 건덕지, 고음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, 다리라는 거죠. 그 다리가 뭐냐? 가성 같은 호흡이라는 겁니다. 가벼운 호흡. 하, 하. 이 호흡에 성대 텐션이 붙어서 하, 하, 소리로 만들어지는 바로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한마디로 여기서 호흡이 강하면 그냥 완전히 진성. 하,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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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가성 같은 바로 그런 호흡이라는 건데요. 자, 제 소리 말고 다른 선생님들의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볼게요. 호흡 먼저 내주면서 하, 자, 한 번 더 하, 자, 이때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호흡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. 이런 느낌을 하나 둘 셋 하, 그리고 이 소리는 여성분들이 내기 되게 어려운 소리예요. 왜냐하면
차라리 닫았으면 닫았고 열었으면 여는 게 편한데 그 애매한 텐션을 잡고 가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대 닫아주는 연습들을 진짜 많이 했어야 되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? 자, 여성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선생님도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성대를 닫는다 아와 성대를 연다 하 아.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요 여기라는 거죠. 떨어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은 하 그럼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하 이렇게 내고도 싶고 하 이렇게 풀리고도 싶은 이 소리를 하 성대가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돼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자 한번 다시 볼게요. 하 네, 조금 더 높은 소리를 해볼게요. 이제 하 단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진성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. 오늘 이 강의가 아마 여러분이 배우는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울 겁니다. 자 다시 한번 남자 선생님 오시고 남자 선생님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가까이 오셔서 남자 선생님 먼저 하나 둘 셋 하 자 여기서 하시다가 성대를 붙여볼게요. 한번 네. 다음 수업이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둘 셋 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여자 선생님도 하 한 번 더 하 그럼 저도 하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. 여러분 이 소리가 바로 제가 레슨할 때 진짜 많이 얘기하는 소리 중에 하나죠. 브릿지 사운드. 저음 중음과 고음을 이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브릿지입니다. 이 연습은요, 제가 이 레슨 영상에서 분명히 이야기할게요.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제대로 연습하셔야 됩니다. 계속 연습을 하면서 밑에 있는 저음에서도 텐션 계속 잡으셔야 되고 위에서도 계속 텐션 잡으면서 이 소리를 계속 연습해 주셔야 나중에 진짜 좋은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은 남은 선생님 한번 남아볼게요. 잠깐 남으셔서. 중고음의 노래, 중음역의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.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자, 이런 소리들 가상 틀렸어요. 괜찮아요. 네.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거친 바람 소리 아니야? 거친 바람 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몸에 텐션이 없으면 여기서 다 조여버립니다. 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몸이 딱 잡아줘야 돼요. 호흡으로 하 거친 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둘, 셋.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그렇죠 이렇게 와 노래 잘해.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죠. 이런 소리 진성도 아니고 가성도 아닌데 소리가 쭉 나올 수 있는 이런 소리를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엄청 어려운 레슨법입니다. 여기가 여기를 잘 하셔서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. 여기 어렵다고 아 몰라 일단 뒤에 거부터 할게 아몰랑 이거 하시면 안 돼요. 아무랑 아니에요 여기. 여기부터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저는 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. 이 강의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. 꼭! 아시겠죠? 장유진이었습니다.